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을 딱 보면 알 그쵸. 수가 있죠. 단맛 좋아하죠. 네. 근데 쓴맛은 입에 넣어주면 바로 뱉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 한번 먹으려고 네. 진짜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쓴맛은 맛으로 느끼긴 하지만 이 맛은 교육에 의해서 문화적인 맛으로 성인들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맛 안 먹는 아이들 나무랄 게 아니라 계속 괜찮다고 얘기해주면서 먹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커피도 저 아메리카노 처음 먹었을 때 뭐 이런 맞아. 걸 마시냐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한약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하루에 한 잔씩 못 먹으면 맞아. 네. 이 쓴맛도 심장을 강화시키는 쓴맛이 있고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항진된 걸 낮춰주는 쓴맛이 있는데 커피는 드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맞아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는 독인 거죠. 예, 강화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고요. 비록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긴 하지만 녹차 같은 거 드시면 안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쓴맛들이 종류가 달라서 골라 드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쓴맛은요. 예. 우선 고들빼기 있습니다. 그리고 고들빼기, 쓴박이, 봄나물 중에 쓴박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몽이 있습니다. 자몽 쓰죠. 그리고 보리. 보리? 네. 보리도 보리가 써요? 있고요. 보리가 그렇습니다. 쓴맛인가요? 네. 보리가 써요? 고소한데. 보리는 어쨌든 곡식이니까 오래 씹으시면 단맛이 나잖아요. 네. 모든 곡식은 단맛이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돼서 어떤 맛이 있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맵쌀, 현미, 찹쌀 이런 것보다는 보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은쟁반 안에 들어있는 건 지금 말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감춰 드시잖아요. 의외의 쓴맛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네. 예, 우선 볼까요? 네. 의외의 쓴맛은 바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딱 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핫 같아 보이기도. 진짜 모르겠네요. 네. 뭐예요? 마치 땅콩을 잘게 부숴서 판물로 색깔을 낸 듯한 그런 네. 예, 모양인데 이게 카카오 닙스라는 겁니다. 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뭐 초콜릿 재료 같은 맞습니다. 예. 카카오 닙스하고 카카오는 좀 다른 거예요? 아, 예.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파우더, 설탕이 들어간 파우더를 가지고 이제 초콜릿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카카오 닙스는 카카오 열매를 발효시키고 건조시키고 한번 구워서 쪼개서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열매 자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껍질을 제거하고 드실 수 있는 성분들만 모아 놓은 거죠. 그럼 거기엔 설탕이나 뭐 일체 가미가 예, 안 되는 거군요? 일체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쓴맛 한번 보시죠. 맞아볼까요? 이걸 다시백에 넣어서 끓여서 차처럼 드시는 겁니다. 무슨 보리차 그래서, 만들듯이. 네. 우리 옛날에 그 많이 타 먹었던 그 그러니까 향이 싹 올라오네요. 코코아를 우유에 타지 않고 물에 탄 코코아. 네. 근데 굉장히 여유분. 그리고 네. 향은 되게 좋아요. 약간 코코아 자신물 같아요. 네. 그냥 좀 탈려면 좀 많이 좀 타주시지. 은근히 향이 아주 네, 코코아 맛이 슬쩍. 카카오 닙스 이렇게 뒷맛이 약간 쓴맛이 나잖아요. 이게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데킨입니다. 네. 여러분들 녹차 마시면 씁쓸한 맛 있잖아요. 네. 그 카데킨하고 동일한데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데킨은 100g당 한 10에서 15mg 정도인데 카카오에는 681mg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금 좀 덜 넣어서 좀 덜 쓰게 나온 건데 실제로 카카오에는 카데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심혈관 질환이나 또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카오 닙스에는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는 단연코 추천할 만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카테킨을 유효 성분으로 보자면 조금 드셔도 괜찮은데 이 카카오에도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한 번 드실 때 티스푼 두 개 정도 분량인데요. 4.5g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하루에 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게 권장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드시면 아우 불면증 생기거나 또 심장 두근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커피에 비하면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서 카페인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쓴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